에이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모아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에이텍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대응 방법하고요, 차트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로는 어디서 진입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진입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건너뛰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 놓치셔서 손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시면서 이 종목 잘 대응하셔서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1초, 2초, 자, 꾹꾹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지금 속보로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것으로 보아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거의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한가 마감을 지금 앞두고, 자, 상한가가 가나요? 풀리나요? 지금 시간이 2시 37분입니다. 2시 37분. 여기 정확히 있죠, 시간. 예, 녹화된 영상 아니고 지금 실시간 영상입니다.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 2시 37분에 지금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구독자분 아니신데 제 영상 우연히 클릭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큰 행운을 잡으셨는데요. 자, 기존에 제가 기법 강의 자료 있습니다.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66만 원인데 지금 무료로 한시적으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이 전화번호로 1번 문자 보내주셔서 이것부터 획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여러분들 못 받으시니까요. 이거 급합니다. 이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이 종목 계속적으로 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 속보 떴네요. 1분 전에 속보가 떴네요. 위증교사 1심서 무죄. 야, 이렇게 속보가 뜨면서 김동현 테마주 PM풍년 같은 경우 지금 하한가로 지금, 예,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지금 VI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에이텍 상한가, PM풍년 지금 하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VI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한가 확정일지는 아직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에이텍 제가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지난번에 집행유예형 받을 때이 종목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면서 영상 촬영했으면서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서 모아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딱 5초만 확인하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은 정치 테마주로 오른 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테마주로 오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밤에도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동훈 주하고 이낙연 주 테마, 그리고 김동연 주 테마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거기에 상승에 동참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오른 게 없지만 큰 하락을 그래서 과매도 구간인 이재명 주를 지금 잡는 게 나을까요? 어차피 두개다원 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뭐가 더 위험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정치 테마주로 오른 게 없는데 악재 맞아서 이렇게 떨어진 그 이재명 테마주를 살 것인지 어차피 원위치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한동훈 주, 이낙연 주, 김동연 주 지금 반사 이익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거기서 잡을 것인지 뭐가 더 위험할까요? 자, 어차피 지금 대선도 아니고 한참 전이란 말이죠. 이 재료가 식으면 어차피 원위치 된다는 얘기죠. 자, 두 개의 종목, 두 개의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리스크가 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랐던 종목이 떨어지는 거 하고, 자, 오르지, 기존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 떨어지는 거 하고요. 자, 이게 원위치 되는 게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에이텍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분할로 매수하십시오. 매수. 여기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탈락은 되겠지만 기존의 에이텍 예. 자, 재무제표입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셨나요? 자, 에이텍 제가 여기서 모아가라고 기존에 여기서 탈출하지 못해서 분들 손이 느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큰 하락 빔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것도 주말 동안 엄청나게 고민, 마음의 고생, 마음고생 하셨던 주주 여러분들 그날 여기 손절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손절하실 수 없는 구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신규 매수하시든지 이 포지션이 없는 분들, 안 들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추가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이 영상, 자, 여기 비스타 파트너스 채널에 오셔서 돋보기에다 에이텍 치시면 영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6일 전 영상이겠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악재 떴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영상 유튜브에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수정하거나 막 동영상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개꼭 보시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요. 그동안 에이텍이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오른 게 없다. 그러나 악재 맞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더 안전하다. 김동연 주 혹은 이낙연 주 정치 테마주 때문에 지금 올랐다. 거기서 추격으로 갈때 거기서 또 매수를 하면 더 위험하다. 차라리 이런 종목 기존에 올랐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에이텍은 정치 테마주로 오른 게 아니라고 했죠. 올랐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 맞고 떨어진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도 이상 없고 굉장히 영업이익 잘 내는 기업, 이렇게 이 구간에 왔을 때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원위치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제가 드린 스터디 자료, 공부 자료 보시면 3강, 4강 아닙니다. 이거 5강일 겁니다. 5강.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5강 한번 펼쳐보십시오. 5강에 제가 보조 지표 중 하나인 RSI 지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조 지표 중에 제가 세 가지만 딱 보는데요. 그중 하나가 RSI하고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 하고요. 나머지는 볼린저 밴드인데요. 사실 볼린저 밴드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지표, RSI하고 엔벨로프는 꼭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RSI 지수 지표 차트에 적용하는 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이런 지표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진입벽을, 진입타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10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또 9강인가요? 9강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기 엔벨로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17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해 놓았죠.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고 계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벨로프 선이 중요한 이유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목에서 잡아야 될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요. 에이텍은요. 에이텍은 무려 자 보시면 이 27일날 RSI 지수가요. 27일 RSI 지수가요. 무려 23까지 내려온 과매도 구간에다가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빨간 점선 있습니다. 빨간 점선이 엔벨로프 선인데요. 이 엔벨 하단을 이렇게 뚫고 내려온 그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즉, RSI 지표와 엔벨로프 하단 이두 가지 지표가 조건값이 맞았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보다도 여러분들 뉴스가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어떻다 그랬죠? 에이텍은 지금 정치 테마로
많이 올랐으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악재를 맞고 2020년처럼요 악재 뉴스가 떠서 유죄 선고를 받고 여기서 이제 한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탈출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현재 구간은 정치 테마주로 오른 게 아니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못 받다가 여기서 예 악재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이낙연 테마나 혹은 김동연 테마 거기 고점 오를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걸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제가 관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뉴스가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무죄가 났다. 오늘 무죄 판정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뉴스와 상관이 없이 이 가격, 이 구간이 제가 볼 때 그런 관점을 설명하면서 더 안전한 자리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오늘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기존에 여기 갖고 계시다가 이제 본전권이나 내일 갭이 뜨면 본전권이나 약수익권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종목 여기 윗꼬리를 생략하고 몸통만 봤을 때는 17,000원 부분입니다. 17,000원 위에서 윗꼬리 달고 다시 이렇게 캔들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 내일 상한가 갔을 오늘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17,000원 부분에서는 1차로 뭐 매도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켜보다가 일단 여기서 윗꼬리 달리는 거를 예상하고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서 윗꼬리 달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처럼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여기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이후에 만약에 매수를 진입하시고 싶다. 그럼 17,000원 구간에서 일단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고 다시 여기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17,000원은 그때는 이런 흐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이자 매수가를 오늘 드릴 텐데요. 17,000원의 목표가, 매도 목표가이고요. 며칠 내로 17,0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 지지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면 17,000원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 영상에서 드리는 매수 타점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JYP 같은 경우는 제가 240선에서 15분봉에서 240선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매수 타점이 비슷비슷하고 일관적인 이유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고 있는 이 강의 자료를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들릴 수 있으시도록 제가 일부러 강의 조건에 맞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그런 종목들만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시켜드리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지금 받으신 분들 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타점이 정확하고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가 열렸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특강 자료이고요. 소진되면 못 받으십니다. 자, 66만 원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한 챕터당 한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큰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5, 60대 형님, 누님들
보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 20, 30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깡통 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든 이유도 그런 힘든 분들 더 이상 깡통만은 좀 안 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베풀어 드리니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 후에 여러분 계좌 한번 펼쳐보시고 꾸준히 나는 우상향 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좌가 깡통에 또 깡통에 또 깡통 돈을 길어오면 또 깡통 깡통의 연속이신 분들 이거 꼭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이상 깡통 차지 않고 그때부터 계좌 이렇게 우상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특별한 자료이니만큼 1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온 매매에 대해서 180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관점을 바꾸어 드립니다. 주식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요 내리는 종목은 이렇게 한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타는 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한없이 하락하는 하락 관성 관성에 있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계좌 한번 보십시오. 왜 돈을 잃을까요? 보통의 개인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을 하는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꼴이죠. 하지만요 하락하는 종목에 있는 이런 A구간 A구간에서 정확히 매수하고 B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확히 저점 잡아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탈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런 우량주 매매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레벨을 크게 3단계로 나누자면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사 모으는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하는 줄 알고 몰빵으로 엄청 사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중수 개미들도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고수 개미들은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대외 경제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계좌 깡통 나신 분들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항상 대외 악재에서도 깡통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고수 개미들이라도 말이죠. 주식은요 신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오를지는요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기 장기 매매는요 여러분들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금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 수익 내고요 하락장에서 계좌가 악살이 나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개미들이 이런 바닥 따진 종목 쌍바닥에서 많이 들어가시죠. 이런 패턴의 개미들 자 쌍바닥 잡고 이런 오르는 이런 종목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 다진 종목은 왜 오를까요? 이렇게 바닥 다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 세력이나 기관들은 절대 한순간에 매집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평단가를 여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쳐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대외 정세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바닥 다진 패턴을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페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6개월, 1년, 5년의 장기간을요, 개미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매매,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고점 돌파 매매죠. 여기 올라가면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벼워져서 굉장히 가볍게 상승을 한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아주 아주 흔해 빠진 기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여기 돌파하면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바로 내리 꽂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나면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해버리는 페이크 역시 돌파 매매에서도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입니까? 그러면 중수개미들은 아, 돌파매매 잘하는데 요즘 정세랑 안 맞아요. 장이 바뀌었나 봐요. 세력한테 항상 당합니다. 내가 사기면 하면 뚝배기 나옵니다. 자, 보수개미들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악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한 방에 장이 안 좋아져서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힘 빠지죠. 주식시장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수의 대중편에 서면 절대 돈을 벌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보통의 개인들이 많이 하는 돌판매, 바닥다지기 쌍바닥매매 그런 거다 버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매매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부터 12강에 걸쳐서 알려드리는 매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매매와 2번 매매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강한 종목이라는 점. 강한 종목이 상승을 할때 이렇게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오를 때 타점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 강한 종목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하락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12강에 걸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냐?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아주 세력주, 강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런 종목이어야 대외 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런 당선이 되는 폭락장에서도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등해야 되는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매매는 긴 매매가 아니라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매매입니다. 수익률도 크고요. 단기 매매라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뢰성이 높고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1번 매매와 2번 매매 둘다 상승 추세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여 전고점보다 약간 하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2번 매매는 큰 급등을 한 종목은 고점 찍고 하락 시에 반등폭도 큽니다. 이 구간을 노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매매하기에 앞서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10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매매를 자제하실 것, 1차 매수는 총 원금의 10%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참, 총 매매 종목은 3 종목 이하를 권장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1강에서 앞으로 배울 12강에 거쳐서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벌써 1강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2강, 3강, 4강부터는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비법, 어마어마한 저만의 비기들이 여러분들 서점책에서 절대로 확인하실 수 없는 지금껏 매매를 하시면서 전혀 볼수 없었던 지금껏 매매를 하면서 그 매매와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매매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신청하는 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있는데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클릭하시고요. 링크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함하고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유튜브 채널 명에서 시청한 종목도 적어주시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 부분 소진되기 전에 꼭 6만원짜리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